사주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그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상담 받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주 카페나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 의문스러웠던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재물운은 어떻고 결혼운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수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은 어떻고 재물은 어떻고 그 사람의 그 인생 중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믿고 뭐라고 떠들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맞을 것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또 어떤 사람 찾아가면 뭐 재물운 정반대로 재물운이 나쁘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 찾아가면 좋다 그러고, 이게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 단순한 의문점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도 학문이니까 그 학문적인 그 이론적인 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학력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한자라든가 뭐 전문 용어 같은 거 쓰지 말고 그 쉽게 쉽게 설명을 하면 상대방도 얼마든지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100% 맞을 수가 없거든요. 안 맞는다 그렇더라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건 뭐냐면, 이론적인 근거는 이렇다. 당신의 그 사주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뭐 틀렸다, 맞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 수능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인터넷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 EBS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그 교육 방송을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뭐 좋다 나쁘다 막 떠드는 대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왜 이러이러한 그 내용이 나왔는지 그걸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더욱더 그 설명을 듣기가 쉽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으로 해주니까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신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이 내용을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공부를 한다면 자기 자신의 그 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제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상담 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나쁜 말을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막 기분 나쁜 거죠. 나한테 나쁜 얘기 했다고. 그런데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그 넓게 봤을 때요. 넓게 봤을 때 사람의 인생이 항상 좋은 운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에게는 좋은 운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운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운도 들어왔다가 나쁜 운도 들어왔다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운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상담 받을 때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한다. 뭐 내가 돈을 벌기 좀 힘들 거라고 얘기했다. 아니면 배우자 보기 안 좋다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안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고 이제 막
나쁜 소문을 내죠. 원래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소문으로 이 먹고 사는 건데 좋은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좋다, 나쁘다 막 이런 말만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해주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쉽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 받는 분들도 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주 카페나 철학관 같은 데에서 나쁜 말은 일체 안 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 돈을, 손님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전부 다돈 많이 벌고 전부 다 성공한다 그래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돼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안 돼요. 그리고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주보다는 나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 내용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도 얼마나 더 많이 들을까? 그래서 지금은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운이 풀리나? 그런 말을 이제 들으려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당연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운의 흐름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정확성이 생명이잖아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듣든 나쁜 말을 듣든, 뭐내 인생의 앞으로 운의 흐름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은 그걸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나쁘다 그래도, 아, 이 나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할게 아니에요. 아,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운이라면은,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그 이혼을 하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물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할 테고,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이, 나 좋은 말만 좀, 좀 좋은 말좀 듣고, 좀 격려 좀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막 3만 원, 5만 원막 그런 식으로 돈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5천 원짜리 운 봐도 내용 보면 다 좋다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그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이 사주 명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상담을 받는 분들은요, 그 좋은 말만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내용이 많다 그래도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구나 다그 좋은 내용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하고 지금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됩니다. 그럼 이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가 다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빼고 같은 여자들만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지만 서른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35대고 45대고 이렇게 될때 인생의 결과가 다 똑같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똑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 100여 명 되는 사람이 다 실패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인생의 결과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운의 흐름은 같아요. 같은데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체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내 운의 흐름을 미리 파악을 해갖고 아, 내가 그러면 나쁜 것은 극복을 하고 좋은 것은 더욱 개발해야겠다. 이런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과는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운이 좋다 나쁘다 할때이 운이라는 한자도 움직이는 운자고 뭐 역술인이라 그러잖아요. 역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역이라는 것도 바뀔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모두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만약에 사주 상담을 딱 받았는데 좋은 말만 계속한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는 그러면 돈이 아까울 것 같은데요.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려면 나쁜 내용도 좀딱 들어야지. 아, 내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좋다, 그러면, 저 같으면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 분석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설명을 하더라도, 이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그 이청하 씨의 사주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주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한 60세까지만 잡아도 그 사주의 종류가 50만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만 해도 70세가 넘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주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60만 가지도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사주는 모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알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주는 전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본인하고 똑같은 사주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천만 국민 중에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그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그 다양함 속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는 뭐 역마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도화살이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주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 정미일주잖아요. 정미일주고 정미일주가 그 여자 입장에서 또 미인이 많은 일주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을 갖고 있는 그 일주가 미인이 많고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도 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구성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천간에 있어서 이 갑이라는 것과 경이라는 것이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하지만 일단 일주 자체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커다란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이렇게 정화라는 것하고 오화라는 것하고 이렇게 화기운이 세 개가 있는데요. 비교적 자존심, 자의식이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보다는 전문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비견 겁재가 강한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비견 겁재라는 것은 자신의 그
자존심, 자의식을 나타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굽히는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좀 기분도 맞춰주고, 나쁘게 말하면 아부라 그러죠. 그 마음에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좀 좋은 표정 짓고, 실제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좀 좋은 표정 짓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좀그 맞춰주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상대방에게 좀 굽실거리고, 뭐 이런 것,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이런 것이 체질적으로 잘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에서는 그다지 그 좋은 사주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견 겁지가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직장 생활에는 잘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뭐 자격증을 따갖고 그 전문가가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자신의 그 권한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직업, 되는 직종, 이런 것이 전문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고급 전문직으로는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 이런 분들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분들, 그리고 요리사, 뭐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25살인데 앞으로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반적인 그냥 뭐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사물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떻게든지 자기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직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그 승무원 시험을 이제 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승무원 시험은 본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라는 것이 그 실제로는 그 화개살이지만 그 역마의 기운이 강한 그런 기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미일주 자체가 그 스튜어디스 쪽으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바래요. 바라는데 일단은 그 시험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본인의 적성 자체는 승무원이 그 적당한데 스튜어디스가 딱 좋은데 이 정미일주가 그러면은 시험도 붙을 수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시험문은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에는 맞는데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요. 그 시험문은 그다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합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 승무원이 본인에게는 매우 그 적당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사주의 가장, 이 비견 겁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업은 별로 안 좋아요. 그 27살 때 동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무원 시험도 보겠다고 하셨는데, 또 동업도 하겠다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본인처럼 비견 겁재가 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업하는 것은 별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혼자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갖고 그 사람을 부리든가 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뭐 형제자매가 많지 않으니까 뭐내 형제가 많아봤자 요즘에 한 명이잖아요. 두 명도 드물고 그런데 일단은 형제복이나 아니면 친구복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친구도 이제 20대 중반에 친구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본인의 모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친구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친구보다는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친구라는 존재가 그다지 영양가가 없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친구보다는 오히려 그 선배나 후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차라리 더 영양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 사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재물운이 좋습니다. 본인이 재물운이 좋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을 나타내는 것이 재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기운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월지에 신금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신금이 여기 들어 있고 그 천간에 경금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경금은 정재가 이제 그 갑경축으로 깨져요. 깨지는데 밑에 있는 이 지지에는 이 정재가 그 강하게 기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식신운도 지금 좋거든요. 식신이 두개 있으면서 이 화기운을 좀 빼주면서 이 정재라는 이 기운을 좀 힘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는 본인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본인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이 사주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그이 사주에 수기운이 없잖아요. 지금 목화 토 금까지만 있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장간에 여기 임수라는 그 수기운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지장간에 여기 하나 숨어 있는 것하고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수기운이 없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요, 지금 본인에게 있어서 그 남편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남자운이라든가 남편운을 나타내는 것이 본인의 수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수기운이 이 사주팔자에는 없으니까 언제 들어오면 좋냐면, 그 대운에서 있잖아요. 대운에서 본인이 이제 그 한창 결혼할 나이, 그러니까 20대나 30대, 20대나 아니면 20대 한 중후반에서 해갖고 30대 초중반, 이때 대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팔자에 수기운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기운이 받쳐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운에 흐르는 이 기운을 보면은요, 일단 어릴 때 수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한 살서부터 10살, 그리고 11살서부터 20살까지 이때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하고는 좀 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지에 보면은 이제 다 늙어서 70대, 70, 71살 병자 대운, 이때 이제 수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가 이제 사회 진출해서 20대, 30대, 40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수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본인은 여기 정미일주인데요. 정미일주인데, 옆에 또 정미일주가 있고, 정미라는 그 기둥이 있거든요. 똑같은 기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 이내 사주를 신시로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신시로 많이 보는 것은 본인이 어릴 때그 사고를 많이 당해,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고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그 역마살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마살에 해당하는 신시를 넣는 거예요. 어차피 15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이 미라는 이 기운이 역마살이 강한 그 오행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15분이나 땡겨서 여기다가 이제 신시로 넣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인의 사주는 그 병원에서 그리고 체크하는 것이 대부분 정확하거든요. 병원에서는 되게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적어서 해주는데, 본인은 그 병원에서 나온 그 시간대로 이 미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미라는 이 기둥이 있고요, 똑같은 기둥이 또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시주에 또 정미라는 기둥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꼭 대부분이 이혼인데, 이혼이나 아니면 남자가 죽거나 아니면 그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돼 갖고, 뭐 남자는 그냥 남자랑 뭐 별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남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기둥이 같더라도요, 대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흐르면은 이게 이제 상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대운이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인생의 운의 흐름에 있어서 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라는 것이 분석을 해보면은 뭐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데 내가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과 미리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미리 알았다는 것하고는 그 완전히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와의 관계, 이것을 이제 그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 지금 본인의 이 사주는 크게 잡아서 이제 어떤 식의 그 사주냐면은요, 그 직장 여성 있죠? 여자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여성들 중에는 그런 그 상당수가 이 가정 생활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그 일에 이제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가정적으로도 성공하고 직장 밖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그 밖에서도 그렇게 잘 하는데 안에서도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일에 밖에 일에서 그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밖에서 이제 많은 남자를 이제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가정에 있는 자기 남편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밖에서 이제 많은 남자를 만나면 그중에는 이제 멋진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남자, 집에 있는 자기 남편과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러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바람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남자가 잘해주면 모르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본인의 사주는 되게 그런 스타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주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일찍이라는 건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일찍 결혼을 하면 되게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본인은 대학생이니까, 일단은 요즘에 여성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다면 되게 한 20대 중반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25살이고,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럴 텐데, 한 30에서 35살 정도, 그때쯤에 결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30대하고 그 차이라면, 아무래도 여자가, 20대보다는 30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좀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충동적인 그런 결정을 잘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20대에는 결혼했는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럼 충동적으로 이렇게 팍 이혼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30 정도 되면은 일단 내 주위에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이혼해 가지고 이제 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것도 이제 자세히 볼 테고요. 뭐 이혼한 것을 뭐 잘했어 아니면 후회해 뭐 이런 말도 이제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그럴 텐데, 그 30에서 30 35살 정도 이렇게 딱 됐을 때에는 그 20대하고는 비교적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대 같았으면 당장 이혼인데 30대 같았으면 한번더 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배우자 운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늦게 하더라도 그 여성에게는 결혼 적령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5을 넘기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35이라는 나이를, 그건 제가 임의로 정한 건데 너무 많잖아요. 그더 이상 넘어가면 여자도 그 결혼해 가지고 애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35까지 넘긴다는 건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0에서 한35 사이,
그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비견 겁지가 강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존심, 자의식, 고집, 뭐 이런 게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자를 이렇게 만나면은요, 일단 궁합도 잘 보고 잘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은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거, 배려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에게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실 때는, 아, 내가 이 남자라면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접고 이 남자에게 헌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평생 해로 할수 있다. 해로라는 게그 같을 해자에다가 늙을 노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평생 늙을 때까지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운을 보면, 지금 수기운이 없다는 것만 빼놓고요. 나머지 오행은 비교적 골고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운이 흐르는 것도요. 어떻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위아래가 다한 가지 오행으로만 이렇게 돼갖고 딱 들어오면 그 특징이 뚜렷하니까, 그 오행의 그 기운의 특징이 뚜렷하니까 이걸 뚜렷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흘러가는 오행은요, 천간지지가 다 달라요. 뭐, 11살서부터 20살까지 이모대운 같은 경우, 위에는 수기운이고 밑에는 화기운. 그리고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신사대운도 위에는 금기운, 밑에는 화기운. 이런 식으로 오행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특징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기신운인데 위아래로 다 기신운이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나쁘다고 할 수가 있고, 용신운인데 위아래로 다 용신운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위아래로 다 섞여서 들어오니까 이운 자체는 특별히 흘러가는 운이 특별히 좋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대운의 충국을 보면은요. 한 살서부터 열 살까지 개미대운에 있어서 정계충으로 깨지고요. 이 지지가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져요. 그리고 밑에 미기운이 두 개나 되는데 또 미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살서부터 열 살까지는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보내주신 바에 의하면은 11살이 딱 되면서 아이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운이 바뀌니까. 이 이모대운이 이전에 이 개미대운보다는 낫죠. 이 위는 정임합목이 되고요. 밑에는 오미합화가 되면서 천간지지가 모두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수기운이 그리고 11살서부터 20살까지는 위 천간이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본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용신운은 수기운이에요. 그런데 이한 살서부터 10살까지는 계라는 것이 수기운이지만 충국이 발생하니까 더 나쁘고요. 11살서부터 20살까지는 위의 천간은 비교적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밑에 오화라는 이 화기운이 지금도 화기운이 많은데 또 화기운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낫지만 이게 뭐 특별히 좋다고도 말하기 힘든 그런 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뭐 특별히 나쁘다, 특별히 좋다, 뭐 이렇게 따지기가 좀 힘든 그런 운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일단 61살의 정축대운, 이때는 축미충으로 깨지니까 이때는 별로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고 71살 병자대운도 잠이원진으로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이 천간은 겁재대운이 들어오니까 이 60대 70대는 운이 별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운은 비교적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사람이 은퇴할 때쯤, 뭐 60대라든가 70대라든가 이때 들어오는 운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60대라도 한참 일할 나이니까, 60대는 좀 그렇다 쳐도 한 70대, 80대 막 이렇게 들어오는 운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본인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뭐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뭐, 커다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람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미일주기 때문에요. 정미일주기 때문에 이 개년하고 축년 때 충국이 발생하잖아요. 정계충으로 깨지고 축미충으로 깨지니까 이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년이라는 게 보면은 이 4살 단위로 10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이 4살 때 개유년, 14살 때 개미년. 그러니까 24살 때 계사년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운이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은 2012년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임진년 같은 경우는요, 임진년 같은 경우는 위에는 정이환목이 되고 밑에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운 자체는 23살서보다는 24살 때가 더안 좋았어요. 더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갑오년이거든요. 갑오년인데 화기운이 아주 강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별로고 오히려 내년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년이 이제 10년에 한 번씩이요. 34살 개묘년, 44살 개축년, 54살 개해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개축년 같은 경우, 44살 개축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깨지죠. 정계충, 축미충 이러면서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 그런 해는 누구나 다 60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44살 때 그게 들어오니까 이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축미충으로 깨지는데요. 축년이 보시면 8살 때 정축년이었어요. 그럼 20살이겠죠? 20살 때 기축년. 그리고 32살 때 신축년, 44살 때 개축년, 56때 을축년, 68살 때 정축년, 이런 식으로 12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원진살이 형성이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년이라는 게, 지나간 거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올 때를 보면, 31살 경자년, 그리고 43살 임자년, 55살 갑자년, 67살 병자년, 이런 식으로 자년이 들어올 때 본인에게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충국이 생긴다,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요, 누구나 다이 충국이 발생하고 이런 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제가 그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을 때는 좋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 나쁜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든가 이제 나쁠 때는 그럼 본인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주 명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살 된그 젊은 여성에게 겸손해라, 이런 말이 얼마나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창 그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수준에 정확히 맞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보죠, 항상. 항상 자신의 그 이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겸손해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것이 잘안 통하죠. 안 통하지만 이세 가지를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사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본인은 일단 승무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찬성이고요. 승무원이 되면 거기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적성에 그게 맞는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잘 해갖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를 기대, 합격하기를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합격은 자체도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저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일단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주의 가장 큰 장점은 재물운이 좋다. 재물운이 좋다는 거. 비록 천간에 있는 재물, 재는 깨지지만 갑경충으로 깨지지만 이 월지에 있는 것하고 이 식신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주의 구성으로 볼때이 재물운은 좋습니다. 다만 이 남편운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게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밖에서 직장 여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는 그 배우자와 잘못될 가능성이 배우자와의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본인이 미리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결혼을 할때 서른에서 35살 정도, 그러니까 20대를 지나서 그때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면은, 본인은 자존심 자아의식이 강하니까, 그런 것을 꺾고, 그 남편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해로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운 자체는, 이제, 어릴 때 유아기에 이제 나빴던 것이 지나갔고, 그 이후로는 한60 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뭐, 나쁘지도 않고, 특별히 좋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얘기는 본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년에 나오는 이 운은 본인에게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청아 씨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지금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주 분석이 본인의 인생을 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이제 반복해서 듣고 공부를 하시면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데 나 자신을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사주 분석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주 분석이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걸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이렇게 사주 분석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저하고 이청아 씨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인연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물론 그분들은 유료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야죠. 예, 소개도 시켜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주 간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